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에 위치한 임야의 정상 부근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임야는 벌목을 한 임야 말고 능선부터 능선 너머의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진 쪽산이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 임야를 잘 팔기 위해 잠시 바람부터 잡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유익한 내용이니까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함께하는 것으로 하시죠. 농지에 농막이 있다면 임야엔 산림경영관리사가 있죠. 요즘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임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산림경영관리사란 무엇인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며 살짝 바람을 잡아놓고 난 후에 임야를 소개해드릴게요. 산림경영관리사란 임산물이 보관이나 임업인의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입니다. 별도의 건축신고나 산지 전용 허가 등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죠. 그리고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도로요건이 포함되지 않아서 맹지에도 가능하고요. 또한 대체 산림조성비와 복구 예치금도 없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인 60.5평 미만이어야 하고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건축물은 부지면적의 25% 이하여야 하는데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규정상 규정으로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산림경영관리사는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가? 아니겠죠. 임업인만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임업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임업인이 되려면 우선 3헥타르, 1헥타르가 1만 제곱이고 1만 제곱은 3025평이니까 9076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고 산림 경영을 통한 임산물이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는데요. 3헥타르의 임야가 내 거면 부자라서 좋겠지만 임차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3헥타르 이상이라면 웬만한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임야의 토지이용계획상 산지 전용 제한지역이나 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설치가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일정한 서류를 갖춰 산지 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경관 좋은 곳이 농지를 매입해서 6평짜리 농막을 설치하고는 마치 미니 별장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는 마치 숲속 별장이나 콘도처럼 주거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어필하는 것으로 불법 주장하는 거 아니냐? 라는 혹시나라도 있을 의혹에서 저는 발을 빼는 것으로 하겠고요. 암튼 1년에 90일 이상 열심히 약초 재배하고 산더덕이나 산또라지 캐고 고사리와 산나물 따서 내다 팔아 연매출 120만원은 맞춰놓고 나서 나만의 쉼터로 이용하시면 깨딱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소개 임야를 팔아먹기 위해서 먼저 살짝 약을 좀 팔아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임야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핑크색 라인이 오늘 소개 임야의 지형이겠죠. 경북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 162번지이고요. 전체 면적 22,320평이 모두 농림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서쪽이 높고 남동쪽이 낮은 경사지형이고요. 경사도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황색 라인은 2차선 도로이고 이 임야로 진입하는 도로는 서쪽편과 동쪽편의 두 방향이 있는데요.
서쪽편은 3m 포장도로를 통해 600m의 거리이고 동쪽편은 3-4m 포장도로를 통해 1.5km의 거리인데 양쪽 다 임야의 근처까지만 이어졌을 뿐 결국엔 맹지입니다. 게다가 임야의 중턱으로 고압선이 떡하니 통과하고 있네요. 그래서 맹지라는 점과 고압선이 통과한다는 핸디 때문에 요 임야의 가격이 얼마다? 평당 공시지가인 1,907원 곱하기 22,320평인 4,200만원에 1.5배인 6,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요 임야가 그렇게 허접하냐?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오른쪽 상단 항공사진의 빨간 점이 핸드폰에 표시된 저의 촬영 위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능선 아래 남쪽으로 340여미터가량 반듯하게 내려간 라인이 임야의 서쪽 경계가 되겠고요. 요 능선을 따라 동쪽 방향으로 350m가량 이어진 라인이 도지의 북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능선을 따라가며 나무가 없는 왼쪽은 아니고 숲이 우거진 오른쪽이 매매 대상인 거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북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 162번지의 능선에서 북쪽편의 모습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 임야를 사서 도대체 뭐에 쓰란 말이냐? 라는 생각 드시죠? 뭐에 쓰면 좋을까? 같이 연구해 보실까요? 임야의 경사도가 센 부분과 약한 부분을 나누어 선을 그어봤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며 상대적으로 경사가 센 A와 고압선을 벗어나며 상대적으로 경사가 약한 B로 나누어 봤는데요. 임야의 전체 면적 22,320평 중 A의 면적은 17,000여평 가량이고 B의 면적은 5,000여평 가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A는 350m의 거리에 18개의 등고선이 통과해서 탄젠트 세타가 0.51로 평균 경사도가 27.8도 가량 되고요. B는 180m의 거리에 7개의 등고선이 통과해서 탄젠트 세타가 0.39로 평균 경사도가 21.2도 가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경사도가 센 A는 임산물 채취용 임야로 사용하고 경사도가 약한 B는 유실수 농원으로 사용하면 딱이겠죠? 이쯤 되면 길도 닿지 않는 맹지에 어떻게 그리한단 말이냐? 태클 것일 분들 계시죠? 빨간 별이 위치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고요. 별의 위치로부터 임야까지 불과 20여 미터 거리네요. 뭐 어떻게든 막걸리를 사드리든지 족발을 사드리든지 아님 치킨에 맥주를 사드리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고 별의 위치에서 촬영을 한 영상을 날렸는데요. 다시 촬영하러 충주에서 봉화까지 간다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닌지라 못 띄워드리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임야로 진입하는 두 도로 중 서쪽편의 도로로 진입을 해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우측 상단 항공사진의 빨간 별이 위치가 저희 촬영 위치입니다. 진입로가 좁고 삐뚤빼뚤해서 쉬운 드라이빙은 아니네요. 앞에 보이는 과수원 뒤의 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포장도로로부터 80m가량 떨어져 있고요. 임야는 남쪽에서 80여 미터의 폭우로 150m가량 북쪽으로 뻗어가다가 150m를 지나면서 300여 미터의 동서폭우로 능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맹지이면서 고압선이 통과하는, 그래서 공시지가의 150%로 매매하는 22,320평의 농림지역 임야를 둘러보셨는데요. 맹지가 아니라면, 고압선이 없더라면, 아주 야산이라면 좋겠지만 그 조건이라면 이 가격일 리가 없겠죠. 1억 미만의 금액으로 1만 평 이상의 임야를 매입해서 임산 영농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요. 이 위치에서 300여 미터 남쪽 방향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빨에 땀이 나도록 썰을 풀며 바람잡았던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한다면 배산 임수의 관리사가 될 듯하네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관리사 갖추고 임산 영농에 적합한 임야의 매매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로부터 50여 미터 떨어진 맹지로 농림지역이네요. 지목 임야에 면적은 73,785제곱미터로 22,320평입니다. 북서, 고, 남동, 저의 부정형 경사지형으로 고압선의 흠이 있고요. 총 면적 중 4분의 1인 5천여평은 22, 3도의 경사도네요. 매매가는 공시지가인 4,200만원의 1.5배인 6,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